주말 오후 애매한 시간대에 배가 출출하다는 생각에 간식을 찾던 중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감자 찌는 주머니 같은 게 신기해서 구입한 걸로 감자를 쪄먹기로 했습니다. 먼저 껍질에 묻은 흙을 최대한 씻어줍니다. 내 경우에는 물기가 있는 상태로 감자찌는 주머니에 넣습니다. 보통은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넣습니다. 주머니가 작아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요. 그렇게 윗부분을 잘 닦고 감자들의 자리를 잡아줍니다. 그리고 매뉴얼에는 4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면씩 4분, 전체 8분을 돌려줍니다. 감자를 찌면 덜 익은 감자는 먹기가 좀 곤란하잖아요. 전자레인지의 특성상 닿는 부분만 익잖아요. 그래서 저번에 한 면만 4분 돌렸더니 바닥쪽은 덜 익었더라고요.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4분을 익혀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렇게 총 8분을 돌려주면 증기가 무럭무럭 보일 정도로 감자가 잘 익어서 따끈하고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찐감자가 나옵니다. 때는 조심하게 되는데 감자가 익은 상태라서 무척 뜨겁습니다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쪄서 그런지 껍질이 아주 잘 까집니다. 감자가 좋은 품종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.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로 반을 가르고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고 손으로 감자 껍질을 까서 먹기도 하는데 저는 손으로 껍질 까서 먹는 게 좋아서 그렇게 먹습니다. 감자 껍질은 껍질만 잘 까지는 편입니다. 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보통 칼로 반으로 가른 후 안쪽을 숟가락이나 티스푼 등으로 파먹는 경우도 있죠. 껍질을 까서 그냥 먹는 편인데 이번에는 혹시나 더 나은 방법인가 싶어서 칼로 반을 가르고 티스푼 조금 큰 걸로 파먹어봤지만 이게 제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숟가락으로 먹는다고 해도 어차피 반대쪽을 손으로 고정시켜줘야 하잖아요. 알리익스프레스 감자 찌는 주머니로 찐 감자를 먹고 나니 오후의 출출함은 사라졌습니다.